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탁 팬클럽의 기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네. 뭐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후배니까요. 자, 이 영탁의 팬클럽 여러분들이요, 기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큰 게 뭐냐면요, 사실은 미스터트롯이 막 끝난다면요, 영탁의 막 팬덤층이 강해서 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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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을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요, 약간 이 사랑에도 정말 진하게 빠졌다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세 달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영탁 씨도 미스터트롯 이후에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팬덤층도 이만큼 더 두터워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00일 정도가 지나면요, 약간 팬심이 시들시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탁의 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영탁 씨는 참 좋겠다, 팬클럽이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요, 아이고 복 받으실 겁니다, 영탁님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 영탁 팬클럽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비도 추적추적 오니까 영탁 씨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의 노래와 가사와 함께 한번 기사 내용을 엮어서 봉사의 의미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듣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탁 씨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팬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근데 영탁 씨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서도 또 그렇게 매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에게 힐링 받은 마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이웃,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일 신문에 오후 5시 23분 26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향기 나는 팬심, 영탁 팬들 대구 SOS 어린이 마을의 세탁용에 기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10살, 7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지만서도요, 얘네들은 그냥 벗으면은 빨아야 되고, 벗으면은 빨아야 되고, 빨래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탁 제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11일 영탁 팬들 대구 SOS 어린이 마을 찾아 세탁 용액 기증, 매달 13일 주기적인 기부로 선한 영향력 보여줘. 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13일만 되면 모여갖고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영탁 팬클럽 화이팅, 영탁 사랑, 팬클럽 우리도 사랑, 우리도 나눔을 하는 거죠.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예전에 우리 미움받을 용기 책 있잖아요. 그게 아들러 심리학의 주제인데, 타 존중이 가장 위에요. 무슨 얘기냐? 타아 존중, 자아 성찰 위에 타 존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그리고 나눔, 봉사가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윗단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1일 가수 영탁의 공식 팬카페인 영탁이 딱이야의 오픈 단톡방. 대구 영일만. 대구 영일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영일만. 영탁 1등 만들기. 야, 잘 지으셨다. 영일만. 영탁 1등 만들기. 야, 좋네요. 대구 영일만 소속 팬들이 대구 SOS 어린이 마을 찾아 세탁 용액을 기부했습니다. 가수 영탁의 공식 팬카페인 영탁이 딱이야의 오픈 단톡방, 대구 영일만, 영탁 1등 만들기 소속 팬들이 11일 대구 SOS 어린이 마을을 찾아 세탁 용액인 피존 6박스와 액취 6박스를 전달했다. 야, 이런 거를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영탁 씨가 피존 이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존의 세탁 용액을 구입하면은 일단 영탁 씨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쓰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그런 때에서 또 영탁 씨의 또 노래 한 소절 듣고 와보자고요.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그 느낌 그 사람. 우린 이제 영탁 없으면 안 돼. 영탁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영탁 노래를 하루에 한 곡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탁 노래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전해드려야지 입안에 혓바늘이 안 돋아서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쑥스럽네. 또 후배 칭찬을 또 이렇게 하니까. 자, 좋습니다. 이들 팬들은요, 지난달 4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 시상식에서 슈퍼콘 기부 영상 2위를 차지했고, 부상으로 주어진 영탁과의 영상통화에서 매달 13일 기부를 약속했다. 이후 5월 13일 같은 곳에 슈퍼콘 6박스와 바나나 우유 2박스, 과자 3박스 등을 정했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이전에는 슈퍼콘 6박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나나 우유 2박스, 그리고 과자 3박스 등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 드렸나요? 저도 이제 보육원 봉사를 종종 갑니다. 근데 사실은 보육원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내지는 아이들이 있고 참 가슴 아프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양쪽에서 다 키우기 힘든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키우다가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서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를 싫어할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되게 보고 싶습니다. 있는 아이들은요. 근데 또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마음속이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뭘로 해결하느냐, 먹는 걸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먹음으로써 그거를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체격이 큰 아이들도 있고 좀 통통한 아이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의 결핍증을 그걸로 대신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단 음식을 너무 주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슈퍼콘 6박스와 바나나 우유 2박스, 과자 3박스 등 이런 것들은요,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부는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남들을 위한 봉사가 모였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달 13일에는 대구의료원에 광동 헛개차 1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이 대구 영일만 소속 팬들은요, 5월 13일이, 5월 13일이 영탁 씨의 생일이니까 13일마다 영탁의 생일인데 의미 있고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기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가수 영탁에게 받은 선한 영향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팬들도 열심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왜 대단하냐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막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탁 씨를 보고 힐링이 되고 좋으니까 막 선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한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도 연애 기간이 있습니다. 신혼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미스터 트롯 끝난 다음에 막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영탁 씨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달 후에는 좀 줄어들고 또 두 달 후에는 줄어들고, 사실은 이게 인지상정이라서 일반적인 통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탁 씨 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행이 물론 지금도 됐지만서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에 대한 사랑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은요, 팬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제가 31년 동안 봐왔던 트로트의 팬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10대, 20대, 30대 분들도 좋아하지만서도 대부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 나이대가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인 안정과 함께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분도 있고 좀 여유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원픽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탁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 시작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영탁 씨의 노래를 듣고 힐링하고 그 힐링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다시 한번 우리 대구 영일만, 영탁 1등 만들기 축하합니다. 잠깐만, 영일만 하면은 영찬 1등 만들기도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끼어들어갖고 괜히 또 혼납니다. 혼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한 소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떠나야 할까 날들은 묻지 말아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영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탁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첫째도 영탁, 둘째도 영탁, 셋째도 영탁, 영탁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근데 바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앨범을 낸 이후로는 13년 동안 꾸준히 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남가요제 비상부터는요,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때로는 가끔 우리가 살면서 아, 내가 이게 하는 일이 잘 안 되네 라고 했을 적에 내가 바보처럼 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지 그때 내 마음 알게 될 거예요. 영탁 씨, 우리 마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우 저러다가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020년 가보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021년 해보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사랑에 놀랄 겁니다. 팬클럽! 영일만!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아니요. 과거에 머무르는 당신이 아니라 현재에도 대구 영일만, 미래에도 대구 영일만. 영일만 만세! 영탁 만세! 자, 우리 밖에 있는 아내가 항상 야, 저 참 대단한 놈이야. 저 연예인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러더라고. 끝나는 다음에 당신은 연예인 하길 잘한 것 같아.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방송 카메라 보고 그런지. 자, 오늘도 비는 추적 오지만서도 혹시 예천 양조에 영탁 막걸리 시키신 분 저도 한잔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막걸리 최고, 영탁 막걸리의 광고 모델 영탁 최고, 영탁을 사랑하는 영일만 팬클럽 최고, 우리 모두 팬클럽 최고입니다. 아니 어머니, 타기 어머니, 도대체 우리 영탁님 어릴 때 뭘 먹었기에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팬클럽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덕을 많이 쌓은 게 요즘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영탁 최고, 대구 영일만 최고, 팬클럽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